제19회 제주 평화하기 전국 태권도 대회 개회식이 오늘 제주 한라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우영훈 도지사는 제주에서 열리는 평화하기 대회를 통해 제주 체육과 태권도에 더큰 도약을 기원했습니다. 대회 이틀째를 맞아 선수들의 경기도 열기를 더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평화기 전국 태권도 대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큰 박수로 개회 선언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태권도 유망주들의 경연장인 제주 평화기 전국 태권도 대회가 공식 개회를 알렸습니다. 올해로 19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에는 대한 태권도 협회장은 물론 전국 각 시도 태권도 협회장들이 참석해 참가 선수들을 격려했습니다. 올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이 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1년 내에 건강하시고 부상 없이 이큰 발전이 있는 그런 한 해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개회식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김광수 제주교육감 등각 기관단체장과 체육인들이 참석해 평화기 대회가 19년째를 맞는 동안 제주 체육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며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특히 제주도가 역점 추진 중인 2025년 에이펙 정상회의 제주 개최에 전국 태권도인들의 염원을 하나로 모으는 특별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아직 어디에서 개최될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만은 빠르면 올 4월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2025년 에이펙은 제주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제주 평화기 전국 태권도 대회는 다음 달 4일까지 제주시 한라체육관과 제주 복합체육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겨루기와 품새 종목으로 나뉘어 전국 2,700여 명의 선수가 출전 중입니다. 제주에선 남녀고와 영주고, 제주중앙여고와 남주고 등 고등부 4팀과 아라중과 오연중, 남주중 등 중등부 3팀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먼저 고등부 남녀 10체급의 전국 최강자를 가리게 되는데, KCTV 제주방송은 대회 주요 경기를 스포츠 전문 채널인 IB 스포츠와 MBC 스포츠 플러스와 함께 전국에 중계 방송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머리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자, 성적 추가. 아, 회전 눈질 차기까지. 왼발.